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강릉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중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구호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열사의 유언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지난 5월 1일 제가 살고 있는 강릉 법원 앞에서 건설 노동자이자 저희 촛불행동의 회원인 양해동이 분신을 하였습니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 평범하고 착해서 주변에서 사람 죽기로 소문난 양해동. 그는 서울로 옮겨졌지만 그 다음날 5월 2일 끝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고 난 후 우리는 또다시 일하는 사람, 바로 나, 노동자 양해동을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노동자가 나, 우리와 분리된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바로 나, 우리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노동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 보건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일반 회사원, 대기업, 중소기업,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하는 청년 노동자부터 가게를 운영하는 상점 주인들과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일하는 노동자, 바로 우리가 그 노동자입니다. 맞습니까? 윤석열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억제고 탄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1915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일하랍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은 874명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반 정도인 402명이 바로 건설노동자, 건설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하도급과 부조리한 건설현장,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고 싸우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손을 못 대는 그 자식들이 모든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하라, 죽을 때까지 일하라 합니다. 그것이 노동개혁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함께 하시는 촛불동지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노동을, 국민을 끊임없이 가르고 나누고 있습니다. 계급으로 나누고 업무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러다 못해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고착화시켜왔습니다. 1997년 IMF를 당하면서도 이 땅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우리에게 국가부도 사태를 온 국민이 힘을 다해 극복하면 가장 먼저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노동에서 그들은 이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의 조건은 여전히 국가부도사태 그 중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가족이 목숨을 던져야 하고 비정규직을 벗어날 방법은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촛불동지 여러분, 이제 제자리로 돌려봅시다. 비정규직을 없애치우고 장기간 노동과 산재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노동자 간, 국민 간 차별이 없는 평화와 평등의 세상, 촛불을 들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하고 고칠 것은 고칩시다. 정치를 뜯어고칩시다.
경제를 근본부터 확 뜯어 고쳐줍시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권을 보장받을 수, 확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며 정치와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노동자가 이 땅의 주인이고 생산의 주역이며 모든 부를 생산하는 생산자임을 명확히 하고 저녁을 보장받고 노후를 보장받읍시다. 촛불의 투쟁으로 당당히 역사의 주인이 됩시다. 우리가 그 주역입니다. 맞습니까? 촛불 동지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촛불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하고 희망하는 모든 노동자 국민들의 희망과 꿈을 대신하는 촛불입니다. 먼저 촛불을 들었던 우리가 끝까지 촛불을 들어 열사의 뜻이 바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함께 갑시다. 일하는 노동자, 나,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노동자가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어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어 선진국이 되었다는 이 나라에서 목숨을 던져야만 살아가는 이 나라의 양마 같은 현실을 벗어나 희망을 꿈꾸며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할 때까지 촛불을 들어 길을 밝히고 먼 길을 손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오늘 양해동 열사가 강릉에서 목숨을 던지며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바로 촛불이며 촛불이 노동자이고 촛불이 국민입니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 만연한 착취에 끝없는 먹이사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 그 근본 바탕을 확 뜯어 고칩시다. 또 열사의 뜻을 받들어 우리 촛불이 반드시 윤석열을 몰아내고 윤석열로 상징되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의 대변자들을 우리 몰아냅시다. 노동자의 삶, 나의 삶,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촛불로 만들어 갑시다. 촛불이 승리합니다. 자, 함께 구합시다. 열사의 유언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